네, 안녕하세요. 부자연법 박병찬입니다.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다 일종의 재개발이죠. 평범한 노후주택가가 재개발로 바뀐다면 작은 빌라를 중심으로 시세가 크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노후주택가들을 새로운 재개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도 투자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차 재개발이 될 곳에 지금 현재 평범한 동네를 찾아서 미리 선점 투자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부자병법과 함께라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추천드렸던 것들이 실제 사례로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수 없이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지금부터 공개되니까요. 이거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눈과 귀가 열릴 겁니다. 재개발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아직 재개발 발표가 되지 않은 숨은 소액 투자처. 오늘의 볼만한 부동산은 바로 동대문구 제기동입니다. 네, 오늘 이 현장을 좀 둘러볼 건데요. 일단은 저렇게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고층으로 개발된 현장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대문구 뭐 안 오신 분들은 이 영상 속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볼 곳은 완벽하게 대비되는 시장과 또 굉장히 낡은 주택가들 볼 건데, 오늘의 현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면서 구체적인 설명도 드릴게요. 가보시죠. 제기동역과 또 고려대학 쪽에는 이렇게 이제 동북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고 재작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을 했고요. 2026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통이 되면은 중요한 게 남쪽으로는 왕십리, 북쪽으로는 노원까지 이어지는 남북에 굉장히 중요한 길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선 교통 현장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는데 주목할 만한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면 이런 시장통이 어떻게 개발되겠나 싶은데, 시장은 엄연하게 시장 재개발이라는 방식이 있고 개발 압력은 교통 호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개편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상권들은 다 현대식 상권이다 보니까 사실 이 재래시장들이 남을 자리가 사실은 더 이상 남지는 않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네, 가시죠. 브이로그신데. 이 동대문구 제기동은 일단 위치상 도심부랑 가깝다 보니까 일단은 차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여기 제기동역을 비롯해서 안암역, 고려대역, 청량리역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1호선, 6호선, 분당선, 그 다음에 KTX, 경의중앙선 이렇게 있고, 또 앞으로 들어설 GTX도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동북선 교통호재까지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그런 자리가 아니다 싶어요. 현장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통도 좋고 뭐 다 좋단 말이에요. 위치도 좋고 사람도 많고. 네. 근데 동대문구의 고질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 네. 그게 이제 낙후됐다. 네. 또 노후됐다인데, 네. 사실 현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단점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낙후됐고 노후됐다는 말의 뜻은 재개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가 아닌가 싶고,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동대문구 제기동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용해요. 되게 조용하고 이제 낡은 동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교는 이 성해중학교가 하나 있고 저쪽에 또 초등학교가 있는데, 자, 물건지로 한번 가볼게요. 안에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너무 조용해. 역세권에 정말 심할 정도로 강남역보다 인파는 많은 것 같은데. 동대문구가 사실 도심이에요. 도심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활용을 못하고, 근데 그 여파가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대문구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성해중학교 봤고요. 저쪽에 보이는 담벼락이 덕성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리가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된다면은 학교는 요 두 학교로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고요. 동네는 전반적으로 낡았어요. 이런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신규 재개발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10년 동안 재개발을 발표 안 했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가 더 많이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의 재개발 발표 방식과 현재의 재개발 발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원합니까? 동의서를 걷어오세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기습적으로 오늘부터 여기는 재개발입니다. 이렇게 확정했다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재개발을 원한다면 동의서 갖고 와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 개념이 확정지역, 미확정지역 두 가지였다면 이제는 그 중간에 동의서를 걷고 있냐, 걷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확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동의서를 걷는 것만으로 시세가 크게 오르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정말 진정한 선점 투자를 원한다 라면은 확정 발표되기 전에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동의서조차도 걷고 있지 않는 지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역세권에서의 분위기와 이 지금 내부 주택가에서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이지만 느껴봤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들은 주민들이 동의서만 걷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소액 투자, 선점 투자의 유망 지역을 뽑는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재개발 확정 전에 사라. 두 번째, 아직 동의서를 걷고 있지 않는 지역에 사라. 세 번째, 물리적인 지정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면 좋겠다. 이런 포인트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대문구 제기동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지나서 예상 섹터 현장에 왔어요. 저희 현장도 저쪽에 있고 이 지역 구석구석 어떠한 상황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지역 정보도 여러분 얻어가시고 아 이런 지역들을 봐야지 재개발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또 배워갔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평범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꼭 알았었으면 좋겠고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이 제 생각엔 충분히 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시라면 어떤 기준으로 재개발을 해주겠냐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노후도가 높은 곳을 우선해서 지정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 가능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동의율이 높은 곳을 지정해주는 게 더 좋지 않냐. 뭐 그 말도 맞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 정책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도 개발 가능성의 타당성이 월등히 높겠죠. 즉 서울시가 느끼기에 아, 이 지역은 개발이 필요했는데 동의서까지 들어왔네. 잘 됐구나. 이런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재미난 패턴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과거의 재개발이었는데 무산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재개발로 바꿔주는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와본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재개동 일대가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재개동의 예상 섹터가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재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이 동네는 동대문구 12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었고 무산되고 해제됐다가 동네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동의서도 걷고 있지 않고 물리적인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또 과거의 재개발 구역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는 건 재개동이 넓어요. 그 넓은 재개동에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물리적인 요건 중에 노후도라는 걸 좀 볼게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 요새 유행하는 개발 방식 중에 모아타운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아타운은 노후도의 책정 기준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재개동 예상 섹터의 노후도를 보니 약 한 77% 가까이 나와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요건이라면 주민 동의만 시작된다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뭐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보자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재미난 건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봤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민원 글을 하나 봤어요. 이 지역의 소유자분이신 것 같은데 재개발을 원한다. 너희들이 좀 앞장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서서히 분위기는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긴 정릉천이에요. 복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뭐 어떻게 뭐 바뀌겠다고 이렇게 팻말도 서 있는데요. 그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고나자 발표한 계획 중에 지천 르네상스라고 있어요. 뭐 한강 르네상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모든 물이 하나로 통하듯이 한강 르네상스와 이 지천 르네상스도 사실 하나로 통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지천 르네상스 계획을 읽어보면은 일단은 이 수변 지역 이렇게 하천변 주변 노후주택가를 하천 복개와 함께 같이 정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은 한강 뷰도 좋죠. 하지만은 뭐 양재천 뭐 탄천 바뀐 거 보셨나요? 엄청납니다. 오늘 현장이 또 때마침 정릉천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개발 가능성을 점치는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재개발 통해서 형성됐을 때 뷰가 확보되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리적인 요인상으로는 이런 자연 친환경적인 요건이 그냥 확충되어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 동대문구는 사실 다 들여엎어야 돼요. 영산구랑 비슷해. 자, 이 정릉천 주변에 딱 붙어 있는 저쪽에 우리 오늘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하천변에 딱 붙어 있고 내년 한 1월 정도에 준공이 날 것 같아요. 저쪽 편 한번 가볼게요. 네, 공사 현장 공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심 끝에 최종 결정 앞두고 있어요. 예상 투자 금액은 한 1억대로 끝낼 수 있으니까 문의 주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블루보드 빌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지어질 거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최근에 공사가 끝난 준공 현장이 있어요. 바로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그 집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이쪽이에요. 이 건물입니다. 자, 5층. 네, 여기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최근에 준공난 제기동 블루버드 2차 현장이에요. 일단은 전체 저희가 짓는 모든 빌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완벽한 풀 옵션입니다. 빌트인 냉장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돼 있고 붙박이장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타일러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세탁기와 건조기 또 제공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사 후에 뜨더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 제기동 2차 현장은 회사 보유분 두 세대를 제외한 전체 세대는 착공 당시에 선분양으로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세입자분들도 전체 다 입주를 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짓고 있는 현장도 이렇게 잘 지어질 것이고 시스템 에어컨은 방에도 또 거실에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상층인데요. 지금 짓고 있는 현장도 최상층은 복층으로 시공되는데요. 복층이 또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층 공간도 활용도가 높아요.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 창이 있고 또 이렇게 보이드라고 하죠. 이렇게 최상층 공간에만 제공되는 복층 공간 제공되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부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 수천들이 현장 보여요. 공사 잘하고 있고요. 뭐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건물을 지을 때 다 대출을 받잖아요. 땅에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공사하고 잘못되면 또 큰일 나고 하는데 우리 현장은 아예 토지에 대출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믿고 안심하고 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주변을 잘 보면 굉장히 이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게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서울시의 정책 방향도 맞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구하기 힘든 1억대의 소액 투자 매물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측면에서 삼박자가 딱 떨어지는 그런 좋은 컨설팅과 좋은 투자 사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망 소액 투자처를 선점해보자라는 취지로 동대문구 제기동에 나와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어떤 재산 증식에 일조하는 이런 검증된 투자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 이런 관점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는구나 라는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부자연법 구독자 분들께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장이든 뭐 학습이든 다 좋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라겠고 부자연법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